내일장 투자 비책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내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방향성이 굳이 결정되더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특히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면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접근보다는 조금 이 낙폭과대 종목들 내에서도 상당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또 업종 내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으로 조금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금일은 들어오긴 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아직은 있고 또 실적이 실적 시즌이 지금 뭐 한창 진행 중인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 그리고 또 대외 변수들 아직까지 나아지는 부분들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조금 더 극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명절을 하루 앞두기 때문에 큰 등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이후에 좀 낙폭과대 종목들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실적이나 모멘텀들 좀 유효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 과정으로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금일 같은 경우 오히려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들이 예상 외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상 외의 실적이긴 하지만 실적이 아주 악화되는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것들에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과 함께 선별적인 어떤 종목을 선정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보다는 명절 이후의 분위기까지를 좀 더 체크를 해보고 또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는 게 내일장에는 오히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내일장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가 좀 긍정적인 흐름, 뭐 일정한 좀 패턴이 있는데요. 뭐 유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비철금속이 상승하게 되면 그날은 대형주가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유가는 뭐 WTI 기준으로 8% 가까이 급등 대세가 나왔고 금값과 음값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약간 좀 매기가 쏠렸기 때문에 금일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좀 평평하게 좀 박스권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660선에서 690선까지의 그런 큰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종목별로는 굉장히 큰 편차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급락세가 나왔다는 점이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반등세가 나왔다는 게 향후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놓고 본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전략이 좀 유효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이슈 또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좀 비중을 줄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도는 꾸준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실적이 지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어닝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매매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 좀 부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이 좀 잘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WC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이션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G5를 공개할 예정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7도 공개할 예정이고 샤오미에서도 새롭게 핸드폰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휴대폰 부품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본 게임은 구정 이후에 한번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은 김현수 메리츠총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연구원 그리고 고윤기 유한타증권 스타PB 유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